뭐든지 싹둑 자를 수 있는 가위, 유전자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마법의 가위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 가위가 아닌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가위라고 하죠. 크리스퍼 캐스9? 무슨 외계어 같아요. 캐스9 유전자 가위는 특정 DNA 염기 서열을 절단해 유전자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단백질인데요. 그동안 살아있는 동물의 유전자를 편집하려면 유전자 가위를 몸속에 주입했지만 최근 체내에서 직접 유전자 가위를 생산할 수 있는 돼지가 개발됐답니다. 스스로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내는 돼지를 개발했다고요? 대체 왜지? 모르겠어. 기존 방식은 유전자 가위와 아이드 RNA를 함께 몸속에 주입해야 했죠. 하지만 이 방법은 유전자 가위의 크기와 동물 자체의 면역 반응 때문에 유전자 편집 효율이 떨어지죠. 스스로 유전자 가위를 생산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없고 아이드 RNA만 넣어주면 되니 돼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편집이 쉬워지죠. 우리나라는 스스로 유전자 가위를 만드는 돼지를 중독일 덴마크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개발했어요. 이 돼지를 통해 축산 분야 발전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 연구 및 약물 개발 등의 의학 분야에서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답니다.